오락가락한 날씨에 나를 좀 지킬 수 있는 뷰티템들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마음으로 나와서 영상으로 키운 자식이 있는데 와, 나 이거 다 외웠어. 어떡해.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또 소비 요정이 또 발동이 또 걸려가지고 뷰티 브랜드에서 냈는데 내가 몰랐던 건가? 아, 다릅니다. 오, 크, 다릅니다, 여러분. 크, 진짜 완전 추천. 진짜 저 믿고 한 번만 더 돈 써보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와, 여러분 진짜 7월이다 보니까 엄청 덥고 후덥지근하고 땀나고 특히나 장마철이다 보니까 습하고 와 진짜 날씨가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영상은 진짜 오락가락한 날씨에 나를 좀 지킬 수 있는 뷰티템들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들어 땀나고 축축 처지는 두피케어나 바디 제품들, 헤어케어도 같이 소개를 해보면서 올리브영 꿀템까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올리브영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영상을 진짜 수만 번 찍었는데 제 영상에서 최다 등장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마음으로 낳아서 영상으로 키운 자식이 있는데 바로 나츠의 센텔라스카 연고 일랑일랑인데요. 이 나츠의 센텔라스카 연고 일랑일랑이 드디어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진짜 이거 박수치고 가도 되는 부분 맞죠, 여러분? 저 이거 제가 마음으로 낳아서 영상으로 키운 친구 맞죠, 여러분?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담당자님한테 듣자마자 제가 그 자리에서 가고서 7화인가요? 여러분, 저 그럼 이거 올리브영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올리브영 가면 이제 테스트 가능한 건가요? 라고 제가 몇 번이나 확인을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2018년도에 제 피부가 좀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내돈내산으로 시중에 있었던 뭐 트러블 자국 케어, 뭐 트러블 연고, 뭐 이것저것 연고 제품들을 막 구매를 해가지고 뭐 직접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영상으로 막 자세히 담지는 못했지만 가격 대비 성분 대비 효과 효과나 마무리감으로서는 다른 타사 브랜드랑 이것저것 다 비교했을 때 나츠가 가장 만족스러웠었고 그걸 영상으로 막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담았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 제가 여드름 흉터나 트러블을 짜고 난 뒤에 바르는 제품으로는 나츠가 가장 만족스러워요 라고 영상에서 올렸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몰랑이 분들한테 소개를 했었고 뭐 마켓으로도 진행을 했었고 얼마 전에는 10일차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5년 동안 꾸준히 영상에서 한결같이 다른 제품 소개 안 하고 꾸준히 이 제품만 소개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올영에 입점을 하면서 프로모션이랑 행사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몰랑이 분들은 올영에 당장 달려가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처음 보는 몰랑이 분들은 아 그럼 나츠 센텔라스카 연고가 뭔데?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츠 센텔라스카 연고는 이제 보조적 상처 치료제라고 해서 안에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이 1%가 들어가 있어요. 와 나 이거 다 외웠어. 어떡해. 그래서 트러블이 짜고 난 뒤에 아니면 트러블이 지나간 뒤에 트러블의 그 안에 씨앗이 완전 제거되고 난 뒤에 소량을 스킨케어 가장 마지막 단계에 가볍게만 발라주고 나면 진짜 빠른 시간 안에 그 붉은기랑 여드름의 그 붉은 약간 거무틱틱한 흉터가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사라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진짜 가벼운 제형감에 이게 연고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진짜 무겁지 않을까요? 끈적이지 않을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도 엄청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 들어봤거든요. 진짜 끈적이지 않고요. 마무리감 답답하지 않고요. 진짜 밀리는 느낌이 없거든요. 화장하기 전에 쓰기도 괜찮고 나이트 케어 단계 쓰기도 괜찮아서 저 또한 똑같이 화장을 하고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똑같이 스킨케어 루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쓰기에도 5년째 뭐 무난하게 잘 쓰고 있다 보니까 꾸준히 저도 애용을 하는 제품이고 요즘엔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 아, 아랑님 영상 보고 샀어요 라는 영상도 진짜 많고 어떤 몰랑이 분이 다른 파우치턴 영상에서 이제 영업도 하더라고요. 계속 쓰면 또 효과가 또 나타나요. 그 정도로 제가 엄청 오랫동안 애정을 하는 제품이고 남자가 써도 되나요? 학생이 써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진짜 많았는데, 제 남동생도 제가 군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남동생도 엄청 애정을 하는 제품일 정도로, 남동생이 스킨케어로 따로 뭐 관리 잘안 하는데, 이 제품만큼은 휴가 나올 때마다 저희 집에서 막몇 통씩 가져갈 정도로 엄청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시면 올리브영에 이제 전국적으로 다 깔렸다고 하니까 더보기란이나 올리브영 가서 이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진짜 뿌듯해요, 여러분. 와, 저 나츠는 뭔가 올리브영 입점했다고 하는데 뭐 기분이 좀 남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가장 첫 번째 올영 꿀템으로는 드디어 이제 나츠를 소개를 할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와, 다음 제품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에 소개를 하는 건요, 이 라보에이치의 탈모 증상 완화 샴푸 두피 강화예요. 얼마 전에는 제가 라보에이치의 다른 초록 색깔 제품도 소개를 하고 라보에이치의 그 프리지아 제품도 소개를 했었는데, 확실히 여름철에는 이게 땀이 진짜 많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 와, 진짜 땀이나 이 피지 분비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여름철에 쓰기에 확실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유튜버 분들이 리뷰를 한걸 보고 저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작은 제품이 샘플로 와가지고 써봤는데, 괜찮아서 제가 오늘 드림으로 본품을 새로 구매를 했어요. 확실히 샘플로 왔는데 마음에 들면 또 본품을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존에 라보에이치 제품을 잘 썼다면 요 두피 쿨링도 진짜 잘 맞을 거라고 완전 자신하면서 탈모 제품들이나 탈모 예방 제품들도 저도 샴푸 진짜 이것저것 많이 써봤거든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엄청 라이트하면서도 끈적임도 없고 그 마무리감이 엄청 개운하다 보니까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진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제가 탈모 제품들이나 샴푸들도 막 까탈스럽게 많이 써봤는데 유난히 탈모 제품들을 쓰면 향에서 제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마무리감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최근 들어 헤어 시술도 많이 해봤는데 그 이후로도 진짜 만족스럽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헤어 제품들이 많네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차홍 아르더 청담점에서 처음으로 인생 첫 파마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 첫 파마를 했는데 지금 뭐 따로 뭔가 드라이를 한건 아니고 진짜 딱 파마만 했는데요. 파마를 하고 나니까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이제 항상 손님 이건 고데기예요라는 말도 너무 많이 들어봤고 파마를 중학교 때 처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데였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아, 난 다시는 파마 안 하고 나는 평생 고데기만 하고 살 거야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해외 나갈 일도 좀 생기고 머리를 관리하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차홍 청담점 가서 머리를 했는데 너무 이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컬링이 아주 그냥 땡글땡글 살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컬링감을 살려줄 수 있는 두피 제품이나 이제 컬감을 살려줄 수 있는 에센스 제품들이 또 자연스럽게 눈이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또 소비 요정이 또 발동이 또 걸려가지고 이건 제가 차홍에서 구매를 했는데 올리브영에서도 또 구매를 할수 있어가지고 같이 소개를 합니다. 얘는 리하이드라 오리진 에센스인데 스태프분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찰랑찰랑 발라주셨는데 향이 너무 괜찮고 파마를 하거나 헤어 드라이를 할때 열을 방지해준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기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올리브영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하나 더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원래 잘 쓰고 있었어요. 픽스 볼륨 헤어 스프레이. 여름철에 이제 그 가스 스프레이랑 워터 스프레이랑 이제 다양하게 집에 구비가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는 지속력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으면서 습기에 조금 더 강한 거는 워터 스프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는 픽스 볼륨 헤어 스프레이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두통을 다 비우고 이번에 올영에서는 세 번째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올 여름에 머리에 금방 볼륨감이 죽거나 머리 파마가 금방 늘어진다던가 아니면 이런 파마의 컬감을 조금 탱글탱글하게 잡아주고 싶은 분들은 이런 워터 스프레이로 머리 말려줄 때 조금 컬감 잡아주시면 좀더 탱글탱글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팁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첫 파마를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질문을 해봤는데 워터 스프레이 같이 쓰면 좋다라고 팁을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봅니다. 다음 여러분 요즘에는 확실히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제 바디케어가 조금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건요. 일리윤의 프레쉬 모이스처 스크럽 워시인데요. 제가 선물 받아서 바디 스크럽 워시를 처음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진짜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바디
바디워시랑 스크럽젤을 그동안 저는 따로 사용을 했거든요. 이건 좀 저는 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크럽이랑 워시 제품은 따로 써야지 이걸 같이 쓴다고는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이거를 누가 같이 쓰는 제품을 선물을 해줬는데 같이 쓰고 나니까 이게 진짜 완전 충격인 거예요. 뒤통수를 누가 한 대 빡 때린 것처럼 같이 쓰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올영에서 샀어요. 1, 2윤을. 혹시 같이 쓰신 분들 있나요? 같이 쓰신 분들 있으면 혹시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크럽이 일단 가능하다 보니까 피부에 각질 제거가 가능해서 인그론 헤어가 생기지 않으면서 이게 각질이 유연하게 제거가 되니까 피부결이 매끈매끈해져서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괜찮았고 두 번째로는 거품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스크럽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왜 난 이걸 이때 동안 같이 쓰는 거를 몰랐을까? 왜 사람들은 나한테 이걸 같이 쓰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아니 왜 사람들은 왜 그동안 뷰티 브랜드에서 같이 내지 않았을까? 아닌가? 뷰티 브랜드에서 냈는데 내가 몰랐던 건가? 아 왜 나는 이제 알았던 거지? 아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 스크럽이랑 워시 제품이랑 같이 있는 거를 처음 써보고 나서는 와 그다음부터는 매일 쓰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자기 이거 같이 써봤어? 너무 좋지 않아? 하니까 남자친구도 자기 이거 진짜 좋다라고 후기를 남겨주고서 요즘 둘이서 이 스크럽 워시를 쓰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일륜도 새로 구매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그냥 이 워시 자체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피지도 분비량이 많아지고 땀도 많이 나고 뭔가 겨드랑이나 인그로운 헤어나 이제 바디 같은 데도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한 번쯤 써보시면 진짜 만족도나 삶의 질이 다릅니다. 이거는 써보기 전까지 몰라요. 진짜 한번 써보세요.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완전 추천.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제가 또 라실레에서 사은품을 받아보고 나서 만족스러워가지고 구매를 했는데요. 라실레의 엔자임 오트 스크럽 파우더 워시? 이건 기획 세트네요. 올영에서 오늘 드림 실패해가지고요. 이제 택배로 받은 제품인데요. 라실레에서 원래 그 클렌징 오일을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그 조그만하게 미니 파우더 워시를 받았는데 파우더 워시가 솔직히 더 좋았어. 진짜 100% 솔직하게요. 파우더 워시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영에서 파우더 워시를 구매를 했는데요. 클렌징 폼보다는 조금 더 나의 피부결이나 피부 노폐물을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좀 니즈를 느껴서인지 그런 제품들을 은근히 찾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스크럽을 쓰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임프롬의 그 각질 있잖아요. 그거를 쓸까 하다가 요즘 뭔가 피부가 좀 예민해진 것 같아가지고 좀 다른 제품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요게 진짜 딱인 거예요. 피부에 올렸을 때 진짜 솔직하게 100% 얘기를 하면 약간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물이랑 만나면 거품이 몽실몽실 나는데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을 하면 피부에 각질이랑 노폐물도 적당히 제거를 해주면서 화이트 헤드랑 뭐 블랙 헤드도 나름 좀 제거가 되는 것 같고 이건 진짜 씻고 나면 얼굴이 진짜 매끈매끈 맨들맨들해지는 게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모닝케어 할 때 진짜 괜찮아요. 제가 원래 샘플로 써보다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원래 올영에다가 돈 그만 써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진짜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샀거든요. 진짜 만족스러워서 이 영상을 보는 올랑이 분들도 진짜 더 이상 뭔가 폼 클렌징 안 바꾸겠다 진짜 나는 더 이상 돈 안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 저 믿고 한 번만 더 돈 써보시면 안 되나요? 저 진짜 써보고 나서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제가 진짜 더 이상 아침에 쓰는 클렌징 폼 안 바꿔야지라고 제가 진짜 다짐을 했다가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한 번 더 샀거든요. 진짜 한번 써보세요. 뭔가 피부결이랑 노폐물이랑 화장이 먹는 것까지 올인원으로 한 방에 뭔가 싹 해결되는 느낌? 진짜 뭔가 좀 달라요. 혹시라도 올영 세일을 노려보신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한번 노려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는 브링그린의 사철수 프레쉬 마스크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수부지템이나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피부 뒤집어지신 분들은 요거 마스크팩 한번 써보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 마스크팩을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팩은 바야흐로 면이 좋아야 된다고 제가 약간 면무새처럼 면 얘기만 하다가 끝났었는데 그 뒤로도 제가 몇 번 더 써봤는데 진짜 여러분
마스크팩은 진짜 면이 좋아야 되는데 얘 진짜 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면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와서 이거 면 진짜 좋아?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면이 여러분 진짜 좋아요. 영상에서 진짜 짧게 보여드린 이후로도 몇번더 사용을 했는데 아, 면이 진짜 괜찮아서 밀착력도 괜찮고 이 수분 에센스감을 진짜 오랫동안 그잘 머금는 느낌이거든요. 얘 하나만 잘 붙여놓고 있어도 수부지 분들은 여름철에 진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전 속건조가 진짜 심하고 완전 건성 타입이다 보니까 요거 사용을 하고 나서도 위에다가 다른 로션이나 에센스를 바르기는 해야 되지만 수부지 피부라면 요거 한 장으로도 진짜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그 에센스를 머금을 수 있는 그면 시트 자체가 진짜 괜찮아요. 혹시 진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티트리도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몰랑이 분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리브영에서 좀 쓰기 좋은 제품들, 그리고 여름 제품들도 소개를 해봤는데요. 와, 오늘은 제가 진짜 찐으로 좋아하는 제품들, 그리고 확실히 여름 타겟으로 좀 소개할 만한 제품들을 많이 소개하다 보니까 좀 재밌게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 수다 떠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